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오늘은 곰퀼트와 잠시 쉬어가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2020년 8월 1일에 완성한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박수근 화백의 목련이란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오랜 시간과 많은 인내심이 들어가 있는 저만의 소중한, 정말 많이 아끼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40.9 곱하기 53cm인데, 전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들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 목련이란 그림은 1960년 박수근 화백이 47세 때 그린 그림으로 봄날 활짝 핀 목련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K옥션 홍콩 경매에서 16억 4,519만 원에 팔렸다고도 합니다. 박수근 화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한국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회백색의 화강한 표면 같은 특유의 질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생전에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시달리다가 죽은 다음에 유명해진 화가,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 가장 한국적인 화가 등등등. 정말 잠깐 쉬어가기죠? 다음번 쉬어가기 코너에서도 또 다른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